땅거미가 내려앉은 가을 저녁.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목청껏 부르던 노래가 뚝 끊깁니다. 넘어가. 다시 틀려도 멈추지 말고. 노래마다 자기 이야기를 담는 아이들. 그 모습을 애정어리게 지켜보는 사람. 하태림 씨입니다. 상처를 치료하는데 가장 저는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던 아이들이 무대에 몇 번 섬으로 인해서 가슴이 넓어지고 또 뭐랄까 배짱이 생기고. 지난 2010년 하 씨는 일해지역 아동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니까 더 빨리 되고 이해가 쉬워요. 꿈을 키우는 아이들을 통해 하태림 씨는 희망을 봅니다. 저 아이들이 커서 이 나라의 기둥들로 또 작은 구석에서나마 빛을 발하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지금이야 은평구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지원받지만 센터를 열고 처음 2년 동안은 자비로 운영해야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친한 친구, 친한 친척 이분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고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 지난 1990년부터 17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심리 상담을 했던 하태림 씨. 그 시절 만난 환자들만 1,000명이 넘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고통을 나누고 이젠 아이들의 상처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건 그 역시 많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25년 전 추락사고로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던 하 씨. 전신이 마비돼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던 그는 종일 병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몸도 마음도 굳어가던 그에게 살아갈 힘을 준 건 매주 자신을 찾아와 노래를 부르는 봉사단이었습니다. 사실은 친구들이 찾아와도 친구들이 싫었었어요. 부셔진 내 모습 때문에 병원복도에 들려오는 그 소리가 정말 제게는 큰, 따뜻하게 정말 큰 힘이 돼서 그 당시 그 아픈 마음이 그렇게 마음에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는 필사적인 자화를 통해 1년 반 만에 다시 일어섰고 새로 얻은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20여 년간 봉사해온 하태림 씨.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아 올해 서울시 봉사상 대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많은 분들이 함께 받는 상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봉사 일하면서 이렇게 잘하라고 주는 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모두가 나만 힘들고 나만 아픈 지금 이 시대. 너의 괴로움을 위로하고 다독이는 하태림 씨의 마음은 큰 상을 담기에 충분히 넓었습니다. TBS 공혜림입니다.